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산발리 9월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어부 스페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저희 9월 한 달 동안 어부님과 바다같이 드넓은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함께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남은 9월 3일간이죠. 주식어부 특집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부님께서 20년 주식 낚시꾼의 매매 노하우와 함께 투자 전략 비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월화수 주식어부 추석 특집 방송 꼭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부님과 함께하는 주식바다 생존기 주식향의 방송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또 짧은 한 주가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어부 박춘현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방금 주식어부 박춘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 이름을 한 번에 알아들으신 분이 제가 50평생 넘게 살면서 거의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듣고는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박준현일 수도 있고 준현일 그쵸? 수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오늘 한 번에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에 주식업의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청취하고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랑 같이 할 날이. 그러니까 반복해서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 내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방송 보시고요. 저희랑 또 어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대응책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이번 주 월, 화, 수 주식 어부 추석 명절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1탄, 2탄, 3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대망의 첫 번째 1탄이죠. 명절 이후 봐야 하는 대물업종과 테마 특집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수요일은 2탄과 3탄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2탄은 명절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물 종목 탑4 4가지 종목이 공개가 되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 하반기 대물 낚시 포인트 강의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 월화수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부님 그럼 저희가 화면 네. 통해서 보긴 했지만 이번 주 월화수 이 추석 특집 명절 방송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부님께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지금 뭐 1탄이라고 해서 제가 네. 이제 명절 이후에 봐야 될 대물 업종이라든가 네. 뭐 테마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고 네. 다음 날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고점에 산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이 포트를 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물 종목 탑4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세 종목 말씀드렸고 이제 내일까지 해서 내일 네 종목 공개를 해서 모두 맞춰드릴 예정이다라는 말씀. 또 마지막 날은 대물 낚시 포인트 강의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날이 세 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업종과 이제 고기를 드리는 날이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 날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는 대물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그다음에 모레까지 해서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1탄, 2탄, 3탄에서 하반기 명절 이후에 집중해야 하는 전략과 비법 포인트 어부님께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첫 번째 1탄 강의 들어가기 전에 또 이번 주 큰 시장도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 한번 시장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 현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코스피도 오늘 많이 주저앉았고 코스닥 쪽도 많이 주저앉았는데, 거래소가 2,600선에 있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한 2,400에서 500 사이. 그다음에 코스닥 쪽이 800선, 900선 움직일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아마 700포인트 또는 700포인트 이하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형주들이 주저앉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를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 포트를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하락함으로써 또 수급이 풀릴 거예요. 수급이 풀리면 어느 쪽으로 풀리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낙폭 과대주, 업종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얘는 계속 시장 여파 때문에 거래 없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 거의 신저점까지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하신다면은 연말까지 이제 증시 찬바람 불면 뭐라고 하죠? 화랑장 된다라고 하죠. 찬바람이 분다라는 거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보통 우리 앵커님도 잘 알아두세요. 네. 주식시장은요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 화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보면 그때 정부에서 민생 살리기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들이 나올 텐데 아마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업종별로도 움직이고 또 내년 4월인가요?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또 대선주들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선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매매가 활발해지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올라와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낙폭 과대주들도 많이 올라와요. 그럼 지금이 여러분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낙폭 과대주들 잘 모아놓으면은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대물 종목이 되는 거예요. 오른다, 뭐 한다, 뉴스에 나오고 막 떠들어대고 그때 쫓아가면은 늦는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대시대 중간, 그 다음에 거의 끝물에 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50만 원짜리가 거의 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아마 그거 사신 분들은 난리 나셨을 거예요. 100만 원 이상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이번 추석이 아마 악몽 같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싼 시세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내 기준과 원칙이 철저하게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좀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대시세를 좀 노려봐야겠다. 이런 종목들은 진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 찾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제가 봐야 될 업종, 테마들 이런 종목들까지 다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도 동감이 가신다면 갈무리 잘 해놓고 여러분들도 추석 이후에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업종 종목들을 잘 모아가자고 합니다. 대물 종목이 될 종목들,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늦지 않게 미리 어부님과 선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특집 방송 오늘 첫 번째죠. 1탄 명절 이후에 우리가 봐야 하는 대물 업종과 테마 특집인데요. 먼저 업종과 테마를 알려면 저희가 큰 숲인 이 시장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네. 시장 투자 포인트도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낙폭 과대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시장 여파로 인해서 많이 밀린 업종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낙폭 과대 종목들로 일단 가야 되고 일단 그렇게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가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종목이 네. 이제 업종 타고 실적 타고 뭐가 좀 때. 재료 좀 타고 이럴 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시세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뭐 은행이자만큼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 졸이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잘 해두시면은 저는 분명히 좋은 성과 찬바람 불기 전에 또는 찬바람 불 때 저는 여러분들 만족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제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예. 금리 인상 기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도 나가죠. 마무리 단계,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 그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가 저점도 이제 거의 다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2023년 물가 상승의 변수였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제가 저렇게 장황하게 써놓으면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힘들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보다 지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더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미국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더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의 뭐 거대 기업, 거대 투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니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미국에다 돈을 맡기죠. 우리나라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미국같이 안전한 나라에서 이자도 더 준다는데 굳이 왜 이머징 국가의 한국에다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계 자본금도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미국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환율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 환차손을 걱정하는 외국인도 빠져나갈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증시를 짓눌렀다라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였죠,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였단 말이죠.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 아마 이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야, 이제 그 뭐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런 심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많이 고통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게 2020년 초반이었어요. 네. 아, 이때 막 진짜 난리가 아니었죠. 뭐 하루에 뭐 지금 삼성전자가 뭐 4%, 5%, 뭐 마이너스 10%까지도 빠지고 난리가 이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자, 어쨌든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의 1년간 올렸어요. 우리나라 증시 보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300선에서 얼마까지 밀렸냐면 최하단이 네. 거의 2,200선이 한번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1년 만에 3,300에서 2,200이면은 그냥 수치상으로도 1,000포인트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30%란 말이죠.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살아남아서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고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시는 거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지수상으로만 이 뭐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져도 하방 부분에 이제는 이제 확대를 해 드릴게요. 확대를 해 드리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봐도 지수를 네.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좀 힘들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앞부분에 지지 라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지금 2023년도에 이제는 뭐 연준 의원들이 뭐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갈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3%에서 지금 3%대인데 뭐 4%, 5% 이렇게 올라갈 일은 특별하게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2023년 2월 고점 대비 7.6%에서 5.4%로 하락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준비를 네.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금리를 이제 많이 올렸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네.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려고 한다. 그렇죠. 경제가 무너지려고 한다. 그다음에 너무 안전자산 쪽으로 쏠린다. 네. 등등등의 우려감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올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고용. 그다음에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고용은 어느 정도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유가가 최근에는 뭐 유가가 지금 많이 뛰고 있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뭐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좀 영향을 좀 미치긴 미칩니다. 근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뭐 주거비라든가 이런 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것에 대해서 명목이 많이 줄어든다. 옛날에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은 이것도 핑계대고 저것도 핑계대고 한 10가지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미국에서 또 금리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가지에서 한 다 없어지고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릴 명목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이나 내년부터는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상반기인데 상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하반기 네. 쪽으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짓눌렀던 게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자 더 많이 주는 나라니 잘 사는 나라가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시점에 다가왔다.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저점을 많이 다졌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쫄지들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쉽게 정리를 하면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물가 고용 측면 설명까지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은 영상 보고 이제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고기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무조건 살아남게끔 해줄 거야. 꾸준하게 기준과 원칙 지켜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대물 종목들이 한 번씩 걸린다면 이번 방송에서 내가 다 알려줄게. 주식이랑 낚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네, 주식어부 명절 특집 방송 1탄입니다. 시장도 살펴봤고요. 이제 대물이 될 만한 업종과 테마 알아봐야겠죠. 이제 10월장부터 상승이 예상되는 이런 낙폭과대 업종 테마 그럼 알아볼까요, 어부님? 네. 네. 제가 이제 업종이랑 뭐 테마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같은 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업종과 테마 같은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 네.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뭔가요? 예전에 이제 이런 테마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네. 칸막이 테마가 있었어요. 칸막이 테마요? 네. 아 그럼 뭐 어디에 칸막이 칠 수 있게 투명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투명하게 이제 칸막이. 예전에 네. 우리 코로나 때 방송할 때 방송국도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도 우리도 칸막이 맞아요. 치고 방송하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네. 칸막이 테마예요. 근데 식당도 있었고. 근데 그 테마의 종목이 네. 두 개밖에 없었어요. 다 올랐나요? 두 종목밖에. 당시에.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고 안 내려 안 오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건 테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네. 단발성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화장품이라든가 만약에 뭐 엔터라든가 게임 업종이죠. 근데 네. 이것도 처음엔 테마로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쵸. 최소한 몇십 개 이상 돼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보면 뭐 조단위가 넘는 시가총액의 조단위가 넘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소한 막 몇천억 이상씩 돼요. 그리고 시장에 인기주들도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쵸. 화장품 하면 뭐, 엔터주 하면 네, 뭐, 맞아요. 그다음에 게임주 하면 뭐, 네. 이런 식으로 포진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2016년, 17년에는 처음에 테마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네.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우리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쵸.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소재 만드는 업체 등등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테마를 선택하실 때, 업종을 선택하실 때는 네. 관련주들이 많은 걸 좋아, 많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아, 뭐 A라는 테마가 갑자기 떴어. 그래서 오,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요즘 정리 잘 돼 있어. 뭐 관련 업종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럼 네. 무슨 테마 이렇게 딱 치면 다 잘 나와요. 근데 딱 테마가 세 종목이야. 다섯 종목이야. 그러면은 그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대신에 짧게 치고 나오는 그 정도만 매매하시고요. 아, 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일 때 좀 저점에서 모아가야겠다 하는 만약에 테마나 업종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한 최소한 몇십 개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막 거기에 보니까 누가 봐도 알만한 종목도 껴있고 그런 테마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테마는 지속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급등했다 올라왔다가 조금 가라앉아도 나중에 조금 더 테마가 또 오르고 업종이 또 사이클이 돌아오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 또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기차 테마가 그랬잖아요. 2016, 17 그러다 올라오다가 2018, 19에 또 좀 내려오다가 이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테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차 전지를 테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죠. 지금은 업종이 돼버렸어요. 뭐 코스닥 대장주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테마가 아니죠. 업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거 설명을 테마나 업종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꿀팁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가짓수가 많은 걸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업종으로는 제가 화장품을 골랐어요. 기다렸던 드디어 첫 번째 업종은 화장품. 네. 네 화장품을 이제 제가 골랐던 부분은 아마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지나고 나면 네. 우리나라보다 하루 늦게 시작을 합니다. 중국 춘절이.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3일 더 쉬어요. 연휴를.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개장을 하고 그리고 10월 3일 날인가요? 10월 2일 날 이제 개장을 할 텐데 4일 날. 4일. 4일 날인가요? 네. 제가 오래 쉽니다. 아, 네. 그렇군. 큰일 났네. 네. 자, 근데 중국은 조금 더 쉬어요. 한 3일 네. 더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유커들이 아마 이제 올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 이제 단체 비자 관광이 네.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그쵸?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유커가 얼마가 다녀갔네, 뭐가 어떻게 됐네, 항공 노선이 어떻게 증편이 됐다, 뭐 했다, 막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항공 이런 쪽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 테마는 화장품이다. 아마 화장품 쪽이 뭐 면세점, 여행, 백화점, 카지노 이런 것보다도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그럴 때 아마 이쪽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미 움직인 종목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죠? 벌써 얘는 이미 아마 이 유코가 돌아온다. 그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이 풀렸다 소식이 벌써 지지난달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됐어요. 뭐 3만 원짜리가 벌써 30% 이상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오른 자리에서도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업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야 이거 5만 원, 10만 원 갑니다. 이거 여기서 더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제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 있다. 그렇다면은 아 시장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파가 있다 보니까 쉽사리 전체적으로 아직 다 못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얘네들 이제 뭐 클래시스 말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때 한꺼번에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 과대 종목들. 자, VT라는 종목 하나 볼까요? 네, VT. VT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 한 7, 8월 달 대비해서 9천 원짜리가 지금 2만 원까지. 얘는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얘는 벌써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네. 이 뒤에 뭐 가두리 패턴, 뭐 그물망 패턴 이런 건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케어젠.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올 초 대비해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2만 5천 원대 대비해서 5만 원대까지. 또 지금 액면 분할 이후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얘는. 근데 그 부분도 따지자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추석 이후에 지켜보면, 그러니까 얘네는 지표 정도로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화장품 그러면은 뭐 한국 화장품, 이차원불, 토니모리 등등등, 아모레 등등등, 뭐 한국 콜마 등등등 많이 생각나죠? 얘는 한번 지금 상담이 됐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지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8만 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2조 5천억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조 5천억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시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로 동글동글하게 보여드리고 있죠? 네. 2조 5천억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조 5천억.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상시에 뭐 한 5만 원 정도만 갔으면 지금 한 5조 6조짜리 종목이라 이 말이죠. 그런 종목이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섹터들 어마어마하게 조정 많이 받았어요. 다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화장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 유커들 온다라고 하고 있죠. 중국 유커들 제가 요거 여담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여담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역 앞에 면세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처갓집에 갔다 오면서 네. 그때는 너무 멀어가지고 양산이랑 멀어가지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면세점 앞에 백화점 앞에 네. 어떤 약간 시골 사람 같은 네. 분들이 네. 아주머니하고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그 백화점 앞에 정문 앞에 막 서 있었어요. 면세점 앞에 막 서 있어. 근데 뭔가 이렇게 잔뜩 짐을 드시고 아니 짐을 들었는데 네. 종이 가방을 들었어. 그래서 뭘 그렇게 샀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쵸. 거의 전부 다 5만 원짜리예요. 5만 아 돈이요? 다 돈이에요. 아, 종이백에다가 돈을 들고 댕기는 거야. 근데 한 곳에 모여가지고 네. 화장품을 그냥 현찰 주고 네. 그냥 이만큼씩 그냥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사 먹으더라고. 신기하다. 아 그래서 네. 중국 유커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다, 사람 정말. 그런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따리 장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보따리 장수가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품을 막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아 그렇게 중 사람들이 많이 오면 역시 네. 화장품 하는 이유가 주식에서도 있구나. 그래서 저가 요번에 그런 경험도 토대로 이런 화장품 섹터를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8만 원의 고점대가 있었고 5만 원대의 고점이 있었고 4만 원대의 고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지금 3만 원 초반대까지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고점들을 본다면 자, 여기가 최저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점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점이 잡히고 있다라면 얘네들이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 고점에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에코프로 150만 원 150만 원에서 지금 88만 원까지 떨어졌죠? 네. 그거 지금 막 지금 100만 원, 120만 원에 사 가지고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에코프로 차트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여기 사서 고생하시는 분 많다고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시세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시세 저렴하게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얘는 여기서 사놔도 지금부터 모아가면 시장 여파로 조금 더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좀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갈무리 해놓고 추석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한국 콜마홀딩스. 네, 한국 콜마홀딩스. 네, 한국 콜마홀딩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한국 콜마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요 위쪽이 지금 3만 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도 한 3분의 1 정도 조정받은 구간이에요. 그럼 얘도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요거는 이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추세 흐름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지금 3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짜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 12만 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주식 한 2, 3년 정도만 하신 분이라면 이 차트 보시면 아, 이거 바닥 지금 다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주식은요, 누구나 합리적으로 저렴한 시세라고 생각하면 매수세가 들어와요. 이런 종목들이 낙폭 과대주라는 거예요. 낙폭 과대주. 30만 원짜리가 10만 원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8만 원짜리가 3만 원대 거의 3분의 1 정도의 하락한 조정받은 시세.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화장품 섹터들은 중국 유커들 아마 소식들 나올 때 단기적으로는 9월 다 지나가죠. 10월, 11월, 12월. 그다음에 중국과의 우리 지금 뭐 한중일 또 회담 또 있죠.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중국과의 개선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 뭐한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를 골랐어요. 왜? 한알령 여러분, 물론 안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한알령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바로 화장품이에요. 물론 여행, 카지노, 면세점 다 힘들었지만 제일 많이 받았던 데가 화장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이 낙폭 과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화장품 섹터 첫 업황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도 중추들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죠. 중국 유커들의 방문과 함께 중국 소비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업종으로 화장품 업종을 첫 번째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섹터 이야기해 주시면서 클래시스, VT 등 살펴봤고요. 또 이렇게 오른 상승한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레 G처럼 좀 안 오른 종목도 지금 선점하기 좋은 종목도 또 추가로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른 종목뿐 아니라 네. 이제 화장품 업종 중에서 네. 이런 클래시스 VT는 많이 올랐다고 지금 차트를 봤잖아요. 네. 이런 많이 상승한 종목 말고 한마디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종목은 제가 이미 네. 지난주에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인가 네. 연우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그쵸. 시켜드려서 그거 이미 여러분들 포트에 아마 제가 일곱 종목 지난주구나 일곱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께 요거를 제가 이렇게 글로만 방송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명절 특집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자료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 그다음에 또 설명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걸 지금 PDF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물 종목 어지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저 앞에 대물자는 우리 PD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요거 무료로 PDF 파일로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 하나씩은 꼭 쟁겨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추석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찾아보면서 네. 주식업부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곱씹어보면서 어떤 종목들 이야기 했는지 한 번씩 복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8월부터 9월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명절 이후에 시장 반등 예상해 주시면서 어부님께서 이번 주 명절 특집 방송 진행해 주고 계시죠. 이 투자 전략 노하우 공개로 방금 보여드린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물 종목 어지도입니다. 이런 하반기 주목해야 하는 업종과 테마를 정리한 자료집이고요. 노란토 오픈 채팅만 통해서 입장 가능한데요. 제가 먼저 이 자료집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어부 투자 전략 노하우 공개이고요. 이렇게 하반기 주도할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 있는 어지도입니다. 제가 밑에 화장품 업종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 오픈 채팅방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주식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이 뜨죠.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합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 하반기 주도할 테마 업종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상세하게 나와 있는 주식어부의 대물 종목 어지도 자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업종 또 하반기 주도할 만한 대지세 예상되는 종목 업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연간 네. 단연간 고통을 받은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단연간 좀 네. 고통을 받았는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할 만한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폭 과대예요 그냥 네. 그냥 많이 빠졌어 뭔가요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네.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바로 통신 업종입니다 아 통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네. 그쪽에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증권사 리포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갈 시기이기도 해요. 넘어갈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아파트나 뭐 이런 데 건물 위에 이런 안테나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할 시기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통신 장비 쪽도 한번 꿈틀대지 않을까 업종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낙폭 과대다. 네. 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이 솔루션. 그러니까 오이 솔루션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오이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신 업종이라고 하는데 5G 하면 생각나는 업종들 많잖아요. 뭐 KMW부터 시작해갖고 오이 솔루션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종목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 오일솔루션 2020년도 한 3년간 조정을 받았어요. 3년간 조정을 받았는데 7만 원짜리가 지금 14,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완전히 막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박살이 나고 영업이익이 네. 박살나고 진짜 그랬나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볼까 완전히 박살났나? 뭐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4년 올해까지는 좀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또 어떻습니까? 컨센서스가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아 이거 많이 빠졌다. 그렇다면 뭐다? 낙폭화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리포트도 나오고 있다. 그냥 지금 아 많이 빠졌으니까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업종으로서 테마로서 5G에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20, 3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장비나 이런 거 해도 그만 40, 50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KMW 유명하죠 또 이 종목도 KMW도 한번 보시게 되면 와 KMW 이렇게 많이 빠졌어? 9만 원짜리가 지금 14,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거의 10분의 1 정도, 9분의 1 정도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많이 빠진 만큼 얘도 호재네? 이것도 좋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 저점 매수,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또 가드리 패턴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왔죠.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가두리 패턴의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두리 패턴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다가 포진을 시켜야 돼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미 늦었어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모아간다면 부담도 안 돼요. 저점이니까요. 저점 부분. 바닥에서 네.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라. 그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 있고 또 보시면 잠시만요. 솔리드. 잠깐 이건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솔리드. 얘 어떻습니까? 자, 얘도 지금 14,000원짜리가 6,000원대입니다. 오르고 있는데 6,000원대예요. 오르고 있는데 6,000원대라고. 얘도 지금 거의 한 3년 고통 받았죠? 자,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좀 붙고 있어요. 이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을 이런 아이들로 가지고 있구나. 낙토 과대주들로. 그리고 업종을 택하자면 야, 그동안 고통 많이 받았던 통신 쪽도 한번 보자. 화장품도 보고 통신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 제가 정리한 거 PDF 파일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떻게 화면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손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어디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여러분들이 잘 갈무리 해놓고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업종은 통신 업종이었습니다. 저희 이번 주 월화수 주식업의 명절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 하반기 시장 반등 예상해 주시면서 그중에서도 대물이 될 만한 상승할 만한 업종들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 종목들 정리한 이런 특집 방송 맞이해서 어부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물 종목 지도입니다. 하반기 주목해야 하는 이런 업종과 테마를 정리한 자료집이고요. 대시세의 수입에 있는 종목들 알려주는 그런 종목 지도이니까요. 지금 바로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PDF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칠대풍가에 계시는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 대물 종목 지도 꼭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부님, 이 대물 네. 종목 지도 아까 저희가 봤는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걸 네.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지금 이번 한 달간 네. 주식바다 생존기를 힘들었죠. 여러분들과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가지고 중간에 달리는 말에 타가지고 네.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결론엔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서 시장 업종 돌아오고 사이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그게 대시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에 이런 종목 한 종목 정도는 담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는 종목을 다 안 담아도 뭐 다 관심권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이런 패턴이 여러분들의 종목 계좌에 포진하고 있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야말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는 종목들이지 중간에 달리는 말에 있는 종목들 타가지고는 수익이 나도 별로 크지도 않고 비중도 많이 넣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결국엔 이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드릴게요. 종목만 드리면 여러분들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종목 이름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물망과 가두리 패턴을 사용하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수 타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런 종목들 잘 어떻게 뭐 보시고 활용을 해 보실 분들은 우리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추석 뭐 추석 전도 마찬가지지만 추석 이후에도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화장품과 통신 살펴봤고요. 이제 또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네. 세 번째, 또 하반기에 올라갈 만한 이런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동안 뭐 소재 네. 쪽이나 이런 쪽 해가지고 뭐 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장비 쪽도 한번 볼 때가 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또 반도체 장비 쪽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반도체 장비 업종. 네, 네. 왜 이렇게 또 지금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인도라든가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대규모 벌써 올 초 이야기, 작년 이야기지만 네. 대규모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공장들이 많이 이제 지어졌고 벌써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인력난을 반도체 장비 인력난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최근에 제가 지금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장비, 그다음에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이런 쪽 뭐 검사 장비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이런 기류를 탔는지 벌써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만 원짜리가 벌써 5만 원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올 초 대비해서 13,000 원짜리가 벌써 3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테스트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보다는 조금 만만해 보이십니까? 자, 지금 14,000원짜리가 현재 지금 한 7,6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의 뭐 저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로 눈길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사라는 거야? 언제 어떻게 모아가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려요. 또 노란색에 들어오시면 가두리 패턴이라든가 그물망 패턴이라든가 단기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드리면서 이쯤 되면은 모아갈 만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두 종목씩은 내 포트에 포진을 시켜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나중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유니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요, 3,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이렇게 한번 연속성도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조금 더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3,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한번 사이클을 받으면 이런 아이들도 지금 이 고점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절반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 되면 한 종목만 좀 더 보고 갈까요? 네. 다음은 자, 네. TCK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흐름 역시 비슷한 흐름이죠. 자, 요거를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결국 그래서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좀 업종은 자, 일단 화장품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통신 업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반도체 장비 쪽.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보면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들이다. 업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종목 자체가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투자 심리가 올라올 때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이후 상승 예상되는 낙폭과대 업종 오늘 세 가지 업종 알아봤죠. 화장품, 통신, 반도체 장비였습니다. 이렇게 특집 방송 맞아서 이런 업종과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어부님께서 정리하신 오늘의 추석 선물이 있죠. 바로 어부님의 대물 종목 어지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저희 종목 어지도 2023년 하반기 상승할 만한 종목들과 이런 업종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종목 어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700분가량 계시는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부님의 이 하반기 종목 어지도 모두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어부 명절 특집
특집 방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부님과 명절 특집 방송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